478쪽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사우치기 어신을 또 보겠습니다. 사우치지 어신을 우굴지 주지해 하시고 구사룡이 방지저 하신대 수유지중행 하니 강회 하하니시하라. 사우치지 어신을 운임금으로부터 운임금으로 하여금 사 운임금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시니 갈지자는 앞에 홍수가 났죠. 이 중국을 이 홍수가 뒤덮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어지러운 시대가 한번 왔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것을 운임금을 시켜서 운임금으로 하여금 그 홍수를 다스리게 하시거늘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굴지 주지해 하시고 그 우왕이 굴지 땅을 파서 주지해 하시고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고 바다로 그 물을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사룡이 방지 저 하신대. 이 저자는 수풀이 그 수초가 우거진 그늪 같은 그런 땅을 이야기해요. 사와 뱀과 용을 구 몰아서 뱀과 용을 몰아내 가지고 이 방지 저 하신대 그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신대 그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수유 지중행하니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이 그 홍수가 난 물이 지중을 따라서 그땅 가운데를 따라 흘러가서 수유지중행하니 강회하하니 전부 다그이물 이름이죠. 강수와 회수와 하수와 한수 이 대표적인 큰 강의 이름을 여기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이 중국 대륙의 땅 가운데로 그 강수, 회수, 하수, 한수를 통해서 이 바다로 물이 그 넘친 홍수의 물이 흘러가게 치수 사업을 우왕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험조기원하면 그 막힐 조자요. 험할 험 막힐 조. 그 험하고 막힌 것이 이미 멀어지면, 그러니까 그 막힌 것이 잘, 뚫려졌다. 그런 소리겠죠. 험조 기원하면. 그 막힌 것이 이미 멀어지며, 조수지 해인자 소 연후에 그 새와 짐승들이 조수가 사람을 해친 것. 그 조수가 사람을 해친 것이 소연후에 사라진 이후에, 사라진 연후에 인득평토이 거지하니라.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평평한 땅을, 그 평지를 얻어서 이 거지하니라. 거기에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홍수 난 것이 치수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니까 그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차가지고 그 뱀과 용들이 사람 사는 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사태가 났었는데 그것을 이땅 가운데로 큰 물줄기가 잘 흘러가게 하니까 그러한 것이 다 말끔히 사라져서 사람들이 아주 평평한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저 측어 반이다. 저는 측과 어의 반절이다. 얘는 뭐 처로 읽었나 보죠. 굴은 굴지는 굴거 옹색야라. 그 굴지라고 한 것은 땅을 팠다고 한 것은 굴거 옹색야라. 그 마키록 마킬 색자요. 그 땅에 그 막힌 것을 파서 제거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핵생초 자야라. 그 여기 저라고 하는 것은 못에 그 풀이 자라는 것이다. 못에 풀이 수초가 가득 자란 것. 그것을 저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중은 그땅 가운데라고 한 것은 지중은 양의 지 가냐라. 두 벼랑 사이이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 높은 이 언덕들이 쫙 있는데 그 협곡 같은 거겠죠. 그 가운데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했다는 거죠. 험조라는 것은 위 수지 범람야라. 물이 범람한 것을 말한다. 물이 범람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험하고 막혔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물이 범람한 것. 그러니까 물이 범람한 것이 기원 이미 다잘 해결됐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원은 고야라. 원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소는 제하라. 소도 마찬가지로 없어졌다, 제거됐다. 차는 일치하라. 이것은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앞에 홍수가 난 것을 우를 통해서 치수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한번 난이 생기고 한번 다스려지고 일치일난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보죠. 경원 보씨 말하기를, 경원 보씨 말하기를. 차일치도, 이한 번의 다스림도, 이 치수 사업을 해서 다스린 걸 얘기라는 거죠. 그것도 기화, 인사, 상참, 자야라. 이것도 그 자연의 기운의 변화와 그 사람의 일처리, 인사 이것이 서로 참이라는 것은 서로 관여하다, 참여하다, 관여하다, 서로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자연의 기화와 그 인위적인 인사가 서로 관계한 것이다. 부 인여 조수가 저 사람과 더불어서 그 새와 짐승들도 역 항이 가과 개동 부모 기라.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새와 짐승도 또한 서로 많고 적어진 것. 그것이 모두 동품어 기, 그 기를 똑같이 풍부받았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동품어 기고야라, 기고야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얻을 땐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러는 것들도 전부 다 똑같이 그 자연으로부터 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어떨 땐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듯이 그 조수들도 어떨 때는 다과의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번기성죽 정기세하고 여기서 이제 번은 번잡하다 번다하다 그런 뜻이죠. 그 번거로운 기운 그것이 성하게 되면 번기성죽 그러면 정기세하고 바른 기운이 쇠하고 바른 기운이 쇠하고 여기서 번기와 정기는 서로 이제 상대되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번다한 번잡한 기운이 성하게 되면 정기가 쇠하게 되고 또 정기다즉 번기소라 정기가 바른 기운이 많게 되면 그런 번다한 기운이 적어진다. 성인어 기간에 성인이 그 사이에 유조화지 공조 그 조화의 공용이 있는 것도 조화지 용도 그 사이에서 조화의 작용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원이라 그것도 역시 때가 여기서 때 시자는 시중에 그런 뜻이에요. 때에 맞게 하는 것뿐인 것이다. 때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이 번기와 정기가 이렇게 서로 많고 적어지는 그런 이제 기운의 변화 사이에서 조화의 작용을 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시중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연입니다. 신한진시 말하기를. 홍수는 내 피세지 일란이니 여기서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치세의 한번 어지러운 것이니 어지러움이니 우반 귀란 그 우가 그 난을 돌이켜서 반 돌이킨다는 거예요. 치로 난을 바꾼다는 거죠. 그 난을 돌이켜서 이 치지 하니 그것을 다스렸으니 그 홍수를 다스렸으니 파우지 부득이어 유의자야라. 이것은 그 운임금이 부득이해서 한 일이다. 이것도 또한 부득이해서 운임금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치수사업을 통해서 그 난을 치로 바꾼 거. 그것도 우왕이 운임금이 부득이해서 하신 것이다. 다음 보죠. 요순이 기몰 하시니. 요순이 기몰 하시니. 성인지도 쇠하야. 폭군 대작하야. 괴 궁실 이위 오지하야. 민모소 안식하며. 기전 이위 원유하야. 사민 부득 의식하고 타설 포행이 우작하야 원유 오지 폐택이 다이 금수 지하니 급 주지신하야 천하우 대란하니라. 또 윤임금과 순임금이 이미 돌아가시니 그러니 성인지도 쇠하야 성인의 도가 쇠해져서 포악한 인군이 대대로 나와서 대작하야 그러니까 요순께서 이제 떠나가시자 성인의 도가 쇠해져서
그 이후로 포악한 인군들이 대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괴궁실 이위 오지하야. 궁실을 무너뜨려가지고 궁실을 허물어서 오지 웅덩이와 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실은 백성들이 사는 집을 이야기해요.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그 허물어가지고 거기다가 오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그못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오자는 뭐 더러울 오자도 같이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무소환식하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쉴 곳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안히 쉴 곳이 없었고 기전 이위 전유하야. 기전 밭을 버려서 농지를 버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위 원효,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 포악한 폭군들이 그 백성의 농지를 버려서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냥이나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민 부득 의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득 의식, 그 의식, 옷과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사민 부득 의식하고 사설 포행이 우작하야 그 삿된 설과 포악한 행동이 또 일어나서 전유 오지 폐택이 다이 금수 지한 그 밭을 버려서 동산을 만든 것 그다음에 집을 허물어 가지고 그 목과 웅덩이를 만든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혜택은 또, 아까 저어가 나왔죠. 그, 못 같은데, 늑 같은데, 수초가 우거진 그런 땅이에요.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금수지한이, 또다시 그 금수들이, 아까 뱀과 용들이, 범람하니까 백성들을 해치듯이 민간인이 와서 마찬가지로 그 동산 만들고 못과 웅덩이 그다음에 수초 있는 못, 늪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금수가 지한다는 거예요. 그 금수가 다시 많아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지신하야 그 주의 몸에 미쳐서 이게 그 폭군의 대표적인 걸주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주의 몸에 미쳐서 그 주왕이 이 포악한 정치를 할때 이런 소리죠. 그 주지신하야 그 주의 몸에 미쳐서 천하우 대란 아니라 천하가 또다시 크게 어지러워졌다. 괴음은 괴다. 행은 거성이다. 하동이다. 아래도 똑같다. 패는 코내의 반절이다. 폭군. 이게 이제 사나울 폭파칼 포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제 폭군이라고 읽으니까 저는 이제 포군이라고도 읽었어요. 그 포악한 인구는 위, 하, 태강, 공갑, 이계, 상, 물질, 유하라. 그 포군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쭉 드는 거예요. 포군은 하나라의 태강, 그다음에 공갑, 다 이름들이에요. 이계, 이런 자들이 있고, 또 상나라에는 부울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울지 리하라. 부울과 같은 부류이다. 부울과 같은 사람들이다. 궁실은
민거야라. 아까 괴 궁실 나왔죠? 여기서 궁실이라는 것은 어디 궁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패는 초목지 소생야요. 여기서 패택이라고 나왔었죠? 패는 초목이 생하는 곳이요. 초목이 자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택은 수소종야라. 여기서 택이라는 것은 이 세복종자는 모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물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죠? 곳은 물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패택은 초목이 아주 그 자라나는 우거진 곳을 얘기하고 택은 물이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요순 물로 그 요순이 돌아가셨을 때 요순이 별세한 이후로 지차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에 이르기까지 칠한 비리니 그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이 한 번이 아니었으니 칠한 비리니 한 번이 아니었으니 급주의 우일 대란야라 그 주에 미쳐서 주왕에 미쳐서 또한번 크게 어지러워졌다. 또한번 크게 어지러워진 것이다. 경원 보시 말하기를. 차 일란, 이 일란은, 이한번 어지러워진 것은, 그 주왕에 이르러서, 포악한 인군들로 인해서 또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 이것은 기와 인사 상부자야라. 이것은 그 자연의 기화와 그 사람의 인사가 서로 부합된 것이다. 서로 부합된 것이다. 자요순 몰로 기간에 하태강 지, 상, 무을 등 폭군이 그 윤임금, 순임금께서 돌아가신으로부터 기간에 그 사이에 하나라 태강에서부터 지, 상, 무을, 상나라 그 폭군이 무을 등에 이르기까지, 무을 등의 폭군에 이르기까지, 불일 하야. 그,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폭군이. 하나가 아니어서, 난이 유수나. 그 수를, 그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폭군들이 대대로 쭉 이어져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지주의 대패 극난 하야 그 주왕에 이르러서 아주 지극히 어지러움이 크게 패퇴되어서 아주 극도에 달했다는 거예요. 주때 이르러서 그래서 이 부가이라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었다. 아주 그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무이 부가이라 거기 더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직추 지주 시하야 곧바로 비루어 주의 때에 이르러서 언지라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 여러 명의 폭군들의 경우를 다 들지 않고 그 주에 이르러서 아주 제일 극악무도한 그러한 어지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더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주왕의 그 당시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상경컨대 상상해 보건대 이소리 상경컨대 하 벌지 시도 그 하나라 벌의 때도
지금 이제 주의 때를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보다 앞선 폭군이었던 그 하나라, 이 고란 때에도 원수죠. 여미필, 유, 비렴 등 악인이요. 그때도, 이 비렴이라고 하는 그 악인, 나쁜 사람. 그 비렴등과 같은 나쁜 사람이 반드시 있었던 것만도 아니라는 거야. 또 뭐가 있었냐면, 여부, 호표, 서상지, 해야라. 또저 호랑이와 표범이나 코뿔소나 코끼리 등의 그러한 그 사람들의 해침. 그것도 있었을 것이지. 여기도 지금 그이 주 때에 이르러서 그뭐 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못과 이 웅덩이 또 그런 늪지대를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그 모든 금수들이 이르러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이 주에 그이 포악한 정치와 더불어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 때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쌍봉 요시 와 쌍봉 요시 말하기를 호행은 즉 상면 배궁실 기전택이하라. 그 여기서 포악한 행동이라고 한 것, 호행이라고 한 것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괴궁실, 그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기 전택이하라. 그 농지와 택지를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궁실을 헐어서 목과 엉덩이를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백성들의 밭 이런 것을 버리게 해서 거기다 동산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바로 포악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호행은 통상하이 원인. 그 포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위아래를 통해서 말한 것이니 필요 사설 고도 요개 의리 연후에 호행 시작하니라. 그 포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위아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유 사설 그 삿된 설이 호도는 풀치 안 되는 거죠. 요개 의리 그 개별의 의리를 그 사설이 호도한다는 거예요. 호도한 연후에 그 포악한 행동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는 그러한 이제 사설들이 난무를 해서 이 정의와 진리를 호도한 다음에 그것이 아래에서 그 여러 가지 포악한 형태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주공 상 우왕하사 주주하시고 벌엄 3년에 꼭 기군하시고 부 비려머 세우이 육지하시니 멸국자 50이요 구 호표 서상이 원지하신대 천하 대열하니 서해왈 비현재라 문왕모여 비승재라 우왕
별이요. 우게 아 후인 하시되 함이 정 무결이라 하니라. 이제 지금 한번 어지러운 것을 다시 이제 다스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공이 무왕을 상 도와서 주주 하시고 그 주왕을 주벌하시고 그 폭군 주를 주벌했다는 거예요. 무왕이 정벌할 때 주공이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벌음 3년에 그 엄을 여기서 엄은 나라를 얘기해요. 엄 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토기군 하시고 그 군을 그 인군을 토벌하시고 엄 나라도 그 주를 도와서 학정을 한 그런 나라예요. 그다음에 구 비려머 해의 육지 하시고 그 비려을 몰아내서 어디로 몰아내냐면 어해우 바다 모퉁이 비려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서 육지하시니 추륙하시니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육자요. 멸국자 50이요. 그 나라를 멸한 것이 50개 국이요. 50개 국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전부 포악한 정치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 호표 서상 이원지 하신데 그 호랑이와 표범과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서 이 원지 하신대 멀리 이들을 쫓으신대 천하 대열하니 천하가 크게 기뻐하니 서해왈 이것을 서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서해왈 비현재라 문학모여 크게 박도다. 크게 드러냈도다. 드러나다, 봤다, 그런데. 크게 드러내셨도다. 문왕의 가르침이요. 문왕의 계책이요. 또 크게 이으셨도다. 무왕의 공렬이요. 이렇게 서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계 아 후인 하시되. 우리 후인들을, 우리 후대 사람들을 도와서 열어주시되, 함이 정 무결이라 합니다. 모두, 바르게, 모두 정도로서 무결, 흠결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서경에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주공이 무왕을 도와서 주를 정벌해서 한번 난을 다스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상은 거성이다. 돕다 할 때는 호로상자가 거성이다. 엄은 형성이다. 엄은 동방지국이니 엄은 동쪽 에 있는 나라이니 동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주 위학자여라 주왕을 도와서 그 엄나라가 주왕을 도와서 위학자여라 그 포악한 짓을 한 자이다. 추진소 엄자는 여기서 이 벌엄할 때그 엄국 나라 동방에 있는 나라 엄자는 서작 엄한 그 우부방에 있는 엄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용이라 옛날에는 통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통용해서 썼다. 의검, 엄이죠, 그러면. 또는 의렴, 염이죠, 염. 그 둘의 반절이다. 설문에는 의검 반절로 읽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자를. 주에 주공 소주 엄국이라. 그 주에 보면은 주공이 그 엄나라를 주거했다. 이렇게 주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렴은 누구냐 하면은 주 행신야라. 그 주왕의 총애받는 신하였다. 행신, 총애받는 신하야. 59기 개주당 훈민자야라. 그 50개의 나라가 모두 주당, 주의 당이라는 거예요. 주의 무리, 주왕의 무리로서 항민자여라. 백성을 못 살게 한, 백성에게 포악한 짓을 한 자들이다. 서는 주서 분하지 편이라. 여기 그 서경에 나온 글을 인용한 그 글은 어디에 나오냐면 주서 분하편에 나오는 글이다. 분하는 이게 인명이에요. 앞에 인공군자는 존칭이고 이 아자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 당시 주나라 모광 때 그 대사도를 한 사람이 이를테면 이제 교육을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분하였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거기에 지금 주소에 있는 내용이. 비는 배야라. 비는 큰 것이다. 큰 빗자야. 혀는 명야라. 형은 밝은 것이다. 모는 뭐야라. 모는 계책이다. 승은 개야라. 승은 잇는다는 뜻이다. 열은 광야라. 그 열은 빛남이다. 공열이라는 거죠. 우는 조야라. 우는 돕는 것이다. 개는 개야라. 개는 연다는 뜻이다. 결은 괴야라. 결은 무너지는 것이다. 차는 일치하라. 이것은 한번 다스려지는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차 일치도. 이 한번 다스려지는 것도. 이 무왕이 주를 정벌해서 그 포악한 정치를 끝낸 것. 이한 번의 다스려짐도 우기화 인사 상참 자야라. 이것도 그 자연의 기화와 그 사람의 인사가 서로 관계되는 것이다. 거서언. 그 서경을 들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서경의 글을 들어서 말했는데, 뭘 말했냐면은, 문왕, 무왕, 모모지, 대화, 공업지, 광희. 문왕과 무왕의 그 계책이 큰 것과, 그들이 문무가 이룬 공업이 그 빛나는 것이, 그것이 소위 우조 계적 후인자.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을 우조 도우고 계적 열어서 적은 나아갈 적 이끌다 이런 뜻이야. 열어서 이끌어 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두 분의 그큰그이 공로와 그 지략이 우리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잘살수 있도록 도와서
열어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막비 정대지 도하명. 이것은 다르고 큰 도아님이 없습니다. 막비 정대지도라는 거예요. 막비 정대지도. 바르고 정대한 도 아님이 없습니다. 막비 정대지 도. 주 전, 진미 이, 모, 이로 결괴지 실려라. 두루 온전하다는 거예요. 주전. 그래서 두루 온전히 아주 그 아름다움을 다해가지고, 무의로 털 하나만큼도 그 결하거나 그 무너진 잘못된 그러한 잘못이 없는 것이다. 아주 바르고 커가지고 아주 진선진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이뭐 결함이라든가 이러한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개정은 가위아나 되게 바르게 한다는 거. 이것은 가위야. 할 만한 것이지만은 할수 있는 것이지만 어때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무결위난이라. 그 조금의 결함도 없이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는 할수 있는데 작은 결함도 없이 바르게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거죠. 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결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약 형정이 사달 이 불쾌하고 그 예와 악과 형벌과 정사가 예약 형정이 정치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죠. 이것이 사달, 사방에 분달돼서 불패, 어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정치를 하면서도 결함이 없다는 거죠. 예약 형정이 하나 서로 어긋남이 없이 다달해야 된다. 사방에 다 통달해서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약 형정이 뭐 하나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예와 악과 형과 정. 이것이 모두 다, 고르게 사통팔달 돼가지고, 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삼천삼백지의, 삼천은 국내 삼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삼백은 경내 삼백을 얘기를 하죠. 예의 삼천삼백까지. 그 경례와 그 공례 모든 그 예의가 모든 예의가 여지성 무의지도 그 지극히 정성스럽고 또 어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 기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극히 성실하고 그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도가 병행, 함께 병입, 함께 세워져서 무편,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편하면. 그러니까 그 모든 예법, 3300가지의 모든 예법이 아주 성실하게 그 치우치지 않은 도로서 같이 잘, 수립이 돼서, 그것이, 편벽되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법들이. 그래서, 범소위 정덕 이용 후생지 구, 구일지 불비하고. 무릇, 정덕, 바른 덕과, 그죠? 그 다음에 이용,
후생, 요즘도 이용후생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모든 것을 이롭게 쓰고 그들이 다이 훌륭한 저희 풍부한 고타운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도구들이 그런 것들이 무일지불비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뭐 사회에 정의가 정덕이 덕이 실현되고 이용후생이 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뭐 하나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위 금사 정특지 법이 방위 그 허위 거짓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금사 삿됨을 금하고 사금 금사 그다음에 정특 특도 사특할 특이죠. 그 악한 거 사특함을 바로잡는 그러한 법이 무일지 휴, 무너질 휴 또는 떨어질 타, 뭐 이렇게 읽어요. 같이 밑에 이 흑토 있는 것과 같아. 여기 다음 줄에 있는 휴 또는 타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르게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이 거짓을 막고 삿됨을 금하고 그 사특함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모든 법들이 하나도 허물어지거나 떨어진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런 법도가 하나하나 다 갖춰져 가지고 그런 삿됨과 거짓이 행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법이 그것을 잘 세워져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후에 그렇게 한 연후에 가위 위 결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함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결함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이 왕조 정치가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약 형성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모든 3300까지 그 위의 뭐 하나, 뭐, 편벽되거나 치우치거나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정덕, 이용, 후생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법들이, 이 삿된 거,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완벽한 것이 바로 무결이라는 거야. 그러한 이후에야 이것을 결함이 없다고 할수 있는 거야. 지춘추시즈, 도, 하우, 지, 하야. 그런데 그 춘추 때에는 그 도가 땅에 떨어졌어. 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유 존자다. 다시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어떤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도가 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조시왈, 조시 말하기를, 안, 엄국은, 내가 살펴보건대, 그, 엄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엄국이라고 하는 건 동방에 있다고 그랬었죠. 제, 페이지, 북이라. 회수, 이수의 북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렴 이 주에 총애받는 신하죠. 그 비렴이라고 하는 자는 선주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재력 사주 그 재주와 힘을 가지고 그 아주 잘그 주왕을 섬겼다는 거죠. 사주. 그러니 주무왕 벌주 병 살지 하시니라. 그래서
주무왕이 주를 정벌할 때, 벌주, 주를 정벌할 때 함께 그를 죽였다. 비렴을. 신한 진씨 말하기를 상말 대란하니 상나라 말에 크게 어지러웠으니 무왕과 주공께서 반기난이 치지 하시니 그 난을 돌이켜 이것을 그 난을 다스리셨으니 반기난이 치지 하시니 그 난을 돌이켜 다스리셨으니 차 무왕 주공지 부득이어 유의자야라. 이것이 바로 무왕과 주공이 부득이해서 하신 것이다. 너무 세상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부득이 주를 비롯해서 50개국을 정벌해서 백성을 학정해서 구해냈다. 이것이 다 주공무왕이 그 당시에 부득이해서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세세 도미하야 사설 포행이 유작하야 신시 기군자 유지하며 자시 기부자 유지하니라. 근데 또 이제 세상이 또 쇠퇴해져가지고 도가 세미해서 도가 미약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가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해져서 사설과 포악한 행동이 삿된 설과 포악한 행동이 유작하야. 다른 데는 또 우자로 돼 있는 책도 있어요. 또 일어나서 신시기군자 신하로서 그 인군을 시해한 자 유지하며 그러한 자가 있었고 자시기부자 유지하니라 자식으로 그 아비를 시해한 자가 있었다. 세상에 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신하가 인군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작지유는 여기 유작이라고 했을 때그 유자는 독 위라 위로 읽는다는 거예요. 위로 읽는다. 팔위자로. 우 고자 흥흥이라. 또이 우자 이 예자와 통용한다. 차는 이것은 주실 동천지 훈이. 이것은 주나라 왕실이 동천한 후. 그 때에 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윌란야라 또한번 어지러워진 것이다. 세주고죠. 경원 모씨 말하기를 차일란 우 기화 인사 상부자여라. 이 일란도 또한 기화와 인사가 서로 보합된 것이다. 전후 차자 수왈 대란 면이나 이에 앞선 자는 비록 그 세상이 어지러웠다고 말하지만 대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면이나 반금수 번식하여. 다만 또그 금수가 번식해서 유이 장민지
생. 장은 해칠 장자요. 또 금수가 번식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생을 해쳤다는 거예요. 해침이 있었지만 유미지 적인지 성이라. 오히려 그 인성, 인지성, 그 사람의 본성을 해치는 데 이르지는 않았다. 그 전에는 금수가 번식을 해서 백성들을 해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때처럼 그 인성을 해치게 됨에 이르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뭐 신식이군 하고 자식이고 하니까 완전히 윤리가 다 무너진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지러웠다고만 하더라도 어지러웠다고는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뭐 금수가 번식해서 백성의 생을 해친 것인데 여긴 그래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차 이후죠. 이 이후 인드 수지 상계 인륜하여 마침내 그 인륜이 무너지는 데에 이르러서 수지 상계 인륜 인륜이 무너지는 데에 이르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인으로 그 장차 사람으로 하여금 진이 금수지 귀하니 모두 금수가 되어 돌아가게 했으니 그 인성을 인륜을 무너지게 되니까 인성을 잃어서 인성이 파괴돼서 인륜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금수가 돼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화우참이라 그 화가 또한 참한 것이다. 차일란도 이한번 어지러움도 우심어 전이라고 또한 전일보다 심하고 시역 기화 인사지 사연이라 이 또한 기화와 인사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한 것이었는데요. 뭐죠? 공자 구하사 자 춘추하시니 춘추는 천자지 사야라 시고로 공자왈 지하자도 기유 춘추 보며 지하자도 기유 춘추 인저 하시니라 그래서 공자께서 이걸 이 세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춘추를 지으시니 춘추는 천자지사여라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춘추는 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고로 이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자도 기유 춘추호요 보며 나를 알아주는 것도 그 오직 춘추이며 죄하자도 나를 죄주는 것도 그 오직 춘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호시 말하기를 호시 말하기를 호시는 명이 안국이요. 이름이 안국이고, 자가 강후다. 권한 사람이다.
중리작 춘추 이우 방법하시니. 그 중리께서,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셔서 이우 왕법, 왕법에 붙이시니, 붙일 웃자요. 그 춘추를 만들어서 그 왕법에 이것을 붙였다는 거예요. 후전 용례 명덕 명덕 토제 기 대요계 천자지사야라. 거기에 이제 기록된 그 전을 두터이 하고 예를 쓰고 용례 쓸 용자 같아요. 그 전을 모든 법도를 두터이 하고 그 예법을 쓰고 그 다음에 덕 있는 자에게 명하고, 덕 있는 자들에게 벼슬을 명하고, 토제, 그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 그 대요가 그큰 요점이, 그큰 대요가 개천자지사야라. 모두 다 천자의 일인 것이다. 거기 춘추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한 예시 말하기를, 서고요묘 편의 운, 서서경 고요묘 편의 말하기를,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서유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무제, 네, 여기까지, 무제인저, 여기까지가, 이네 줄이 다 서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서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서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에? 천서, 유전하니, 천서 유전하니, 치가 오전하시면, 오가 돈제 인정. 하늘이, 만물을 베푸는 거예요, 천서. 만물을 베푸는데, 유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내매일동한 법칙이 있으니 치가 오전 나에게 우리에게 다섯 가지 그 법도 이건 이제 그 오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그이 오전을 오륜을 틱 아주 단단히 일러서 경계해 준다는 말이에요. 직자는 우리에게 그 오전을 단단히 일러서 경계해 주시면은 그 다섯 가지 오가, 다섯 가지 그 윤리가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두터워져서 그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질 유래 하니. 또 하늘의 질서에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아 오래하사. 나에게 우리들에게 그 다섯 가지 예를 우리에게 주셔서 유용하시면 유가 용지하시면 그 있는 것이 잘그 떳떳하게 지켜지게 한다면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그 다섯 가지 예법을 말미암아서 그 아주 친근한 관계가 유지하게 한다면 이 소리. 그러면은 용제하시면 그러면은 동인 협공하야 그 모두가 다 협력하고
동경한다 이 소리요. 동인협공하야. 모두 사람들이 다 입력하고 공경해서 화충제 인정. 화합하고 이 충자는 착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착할 충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화합하고 착하게 될 것이다. 천명 유덕하든 그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천명 유덕하거든. 하늘이 유덕자를 임명하면 그래요. 오복으로 오장제하시고 다섯 가지 복식으로 다섯 가지 의복으로 오장제 하시고 다섯 가지 문체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복으로 다섯 가지 문체를 내시게 하고, 내게 하고. 천토 유제거든.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면은,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면, 오형으로 오용제 하시니. 그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벌을 쓰시면, 오용제, 다섯 가지 형으로, 다섯 가지 그 징벌을 행하면 정사 무죄 무죄인죠. 그 정사가 무죄 아름다울 무죄야. 아름다울진저 아름다울진저 이렇게 지금 이 석경 고여묘 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런 이제 주신 오륜을 통해서 모든 인민들이 다 파업하고 또 유덕자가 정치를 잘하고 또이죄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사회가 잘 질서 있게 조화로우면 정사가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지금 석경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석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서원 천자 시 천하지 사야라. 천자가 천하의 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천자가 해야 될 일이죠, 전부 다. 천자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공자작 춘추도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도, 공자작 춘추도, 기대지, 그큰 뜻은, 기대지는 정의 명 사치 천하지 다, 라하야. 그것도 또한 바로 이 천하의 일을 다스리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춘추를 지으신 것도 바로 이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서 바로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밝힌 그 대지라는 거죠. 춘추도 지금 석경 고여모에 쓴 것도 천자가 천하를 다스릴 일을 적은 것이고 공자께서 춘추를 지은 것도 또한 그 대지는 바로 그 천하의 일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밝히는가에 있느냐 거기에 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 후세 법이하라. 후세의 법으로 삼은 것이다. 돈전지 도는 집주의 피송 광종 휘이이 후자 에라. 여기 그 석경에는 이제 돈자를 썼죠. 도타올 돈자를 썼는데 집주에는 송나라 광종의 이름을 휘해서 후자를 썼다는 거예요. 후전이라고 그랬죠. 후전. 그래서 이 돈자를 안 쓰고 후자를 썼다는 대신에 썼다.
공자 자는 위 차서지 자기 알 인효고 횡유하고 좋은 천리어 기멸하야 위 후세 벼지 심었냐라 하고 공자를 아는 사람은 이 책이 그 춘추가 이 책을 쓴 것이 알 인효고 횡유 그 멋대로 흐르는 인욕을 그렇죠? 알 인욕지 인효고 횡유 그 인욕이 아주 함부로 멋대로 제멋대로 흐르는 그것을 막고 좋은 천리어 기멸하여 그 천리가 이미 멸한 것을 보존해서 이미 멸한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 후세 려지 심었냐라 그 후세를 위한 그 염려가 공자의 그 후세를 위한 염려가 지심원야라 하고 지극히 깊고 지극히 심원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책을 지은 것이 막 제멋대로 흐르는 인욕을 막고 이미 없어진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주 지극히 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공자자는 공자를 죄주는 자는 자들은 위무기위 탁 242년 남면지 권하야 사난신적자로 금기 요기 부득 사즉 척이라 아니라 그 공자를 죄주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기위, 지위도 없으면서, 지위도 없이, 242년 동안 남면하는 권세를 가탁해서, 남면은, 임금의 일이죠. 임금이 남면하죠. 그러니까 242년 동안 그 임금이, 해야 하는 그 권세를 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난신적자로 하여금 난신적절하여금 금기욕 그 욕심을 금하고 이 부득 사즉 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난신적자들이 그 욕심을 금하고 함부로 방사하게 그것을 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한즉 척이라 하나요. 그것이 참 애처롭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운은 위 공자작 춘추하사 이토 난적즉 지치지 법이 수어 만세하니 시역 일치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우는 위 내가 생각하건대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셔서 이토 난적 그 난신 적자들을 토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치지 법그 지극히 다스리는 그 법도가 수어 만세하니 그 만세에 드리워졌으니 시역 일치하라 이 또한 한번 다스려지는 것이다. 주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이 이 앞에 그 세도가 아주 그이 모든 인륜을
다 망가뜨릴 정도까지 그 어지러워진 것을 공작께서 추출 지으셔가지고 그 난신적자들을 토벌해서 이 지치의 법이 그 지극히 다스리는 법이 만세 이르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다음 세주가 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